이번 데모의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데모에는 NI의 최신의 PXI 컨트롤러인 PXI Express 8840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리고 4채널짜리 SMU인 4141 모듈과 DUT와 SMU 사이의 패스를 연결하기 위한 2531이라고 하는 4x128짜리 매트릭스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DUT는 디지털 레벨 트랜슬레이터 IC 칩이 해당 소켓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 소켓에 16핀짜리 해당 IC가 들어있으며, 또한 기본적인 오픈숏뿐만이 아니라 저항이라든지 캐패시턴스 값도 마찬가지로 NISMU를 측정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PCB판 위에 저희가 해당 소자들을 삽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테스트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셨던 하드웨어와 DUT는 각각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PXI의 SMU에서 DUT 쪽으로 소스를 인가함과 동시에 측정을 하고 되겠고, 그 사이에 4x128 매트릭스 스위치를 통해서 각 신호의 패스를 지정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SMU에서 신호를 소스를 하고 DUT에서 그 소스를 받고 SMU에서 다시 측정을 하는 시스템 사이에 그 4x128 2531 매트릭스 스위치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데모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NI 테스트 스탠드라고 하는 테스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해당 코드 모듈은 랩뷰로 기본적인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각 핀의 테스트 개수에 맞게끔 시퀀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 스탠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4개의 사이트에 대한 테스트 여부를 묶는 팝업 창이 뜨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사이트 68개의 테스트에 대해서 약 테스트 시간 1초 이내로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